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방사능 검사를 확대합니다. 시 교육청은 내일 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를 방문해 수산물과 농산물 등 모두 13개 품목의 일부를 수거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. 검사 결과는 전체 학교에 통보될 예정이며 수산물은 당초 계획된 65건에서 10건을 추가해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